야호!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팀이라 냉전 시대 때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도 있었죠. 근데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전쟁까지는 안 갔는데요. 근데 만약에 냉전 때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동서독끼리 전쟁을 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바로 보시죠. 일단 전쟁할 건덕지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전쟁이 났다고 하기엔 좀 내절이라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요. 2차 베를린 위기를 바탕으로 잡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2차 베를린 위기가 뭐냐면요, 1949년부터 1961년까지 260만 명 정도의 동독인들이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넘어갔 습니다. 대부분 젊은 세대였는데요. 탈주자들이 동독 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수준으로 급증하니까 동독 정권과 소련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서베를린은 동독의 일부라고 주장을 해버려요. 서베를린에서 당장 서방 군대를 6개월 안에 철수하라고 통보하죠.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소련은 서베를린과 동독의 통신선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사실상 서베를린을 먹겠다고 최후통첩을 해버린 거예요. 서방세계도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베를린 에선 소련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발전하냐면 진짜 소련과 미국이 탱크를 가지고 서로 대치할 정도로 발전해요. 유명한 체크포인트 찰리 사진이 이때 나온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진짜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서로 조금씩 철수하면서 전쟁까지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이 세계관에선 여기서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동서독 간의 전쟁으로 발전했다고 해볼게요. 이게 동서독끼리 전쟁이 나면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왜냐면요, 당시 서독은 나토 가입국이었습니다. 서독이 1955년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나토 국가가 누군가에게 침공받으면 다른 나토 국가들이 자동 참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모두 참전하게 될 거고요. 또한 터키도 나토 소속이었으니 참전하게 될 겁니다. 이렇다 보니 동서독 간의 전쟁은 단순히 동서독 간의 전쟁이 아닌 나토와 WTO 간의 전쟁으로 확전될 겁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 동서독에는 전차 전력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진짜 화약고였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전차전이 이곳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양측 모두 다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아직 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또 큰 전쟁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럽 경제는 다시 한 번 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고요. 아마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셜 플랜으로 겨우겨우 끌어올린 경제인데 더 망가져버렸으니까요. 또한 이렇게 되면 훗날 생기는 유럽연합도 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때문에 유럽이 피폐해진 것은 물론이고 유럽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결성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서독에서 전쟁이 나버리면 무조건 제3차 세계대전일 텐데요. 이렇게 되면 미군이 베트남 개입이 상당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최대한 소련에만 중심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베트남에는 신경도 못 썼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 전쟁은 월맹이 더 빠르게 승리했을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와 같은 반전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참전하지 않으니 한국군도 참전하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 전쟁 파병을 조건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원조해준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늦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베트남을 포기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소폭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실제 역사대로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남 도발은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은 자동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아마 군사 자산도 어느 정도 뺄 거예요. 거기다가 이때 당시 북한이 한국을 적화통일시키겠다고 난리치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남 도발을 많이 진행하여 남북한 간의 대립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결렬의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1961년쯤이면 이미 중소결렬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서서히 눈치를 계속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련의 헝가리 침공 등의 사례로 인해 급격해진 공론증은 오히려 중국 정치인들에게 하여금 친미 기조가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서로 피하려고 할 거예요. 이권이 걸렸다고 해도 2차 대전의 영향이 너무 컸어요. 소련 입장에선 미국과 바로 싸우기에는 2차 대전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30년이 되었을 때도 인구가 회복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을 연달아 수행했는데 몇 년 안 지나서 또 전쟁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그 대상이 소련이라면 더더욱 전쟁하기를 꺼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내에서만 일어나는 대안전 수준으로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은 확전이 될 겁니다. 베를린은 당시 동독에 포위된 형세였습니다. 외터머니 서 베를린에 있는 미영물 연합군은 동독군에 의해 전멸할 텐데요. 이에 따라 미국 군부에는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 분명할 거고요. 이 전투로 인하여 더 크게 확전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확전이 되면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핵만능주의로 인해서 베이한 핵무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반동포로 쓰는 핵폭탄도 있었어요. 데이비 크로킷이라는 핵무기가 있었는데요. 1950년대 중반에 소련군의 제8식 전술을 막을 방법을 찾던 미군이 핵폭탄을 발사하는 무반동포를 개발했습니다. 보통 전차분해나 강화진지를 상대로 쓰는 핵폭탄이었는데요. 이게 서유럽에 배치되었거든요. 물론 핵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위협은 위력이 적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괴 범위가 2-300m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상군에 대한 지원용으로 소형 핵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큰 핵폭탄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제3차 세계대전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이 핵폭탄을 사용한다? 소련도 분명 핵폭탄을 사용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핵폭탄의 통제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연대급에서 운용하는 것이라서 폭탄을 사용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이렇다 보니
이런 전쟁은 그대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세계는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서독 간의 전쟁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 놓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